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안녕하세요. 자, 이름? 저는 박태희라고 합니다. 박태희. 뭐해? 상담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집 상담해주면 안 돼? 네. 우리 집 상담해주면 안 돼?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이제 23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상담원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진상 고객님들도 너무 많고 솔직히 상담원이 욕받이는 아닌데 그렇지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상담원들을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오히려 위로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나 뭐 따뜻한 분들도 상당히 좀 많지 않아? 네, 그렇죠. 근데 따뜻한 말 해주시는 고객들도 있는데 이제 진상이 너무 많아. 대부분 많아가지고. 상담을 한다라는 거는 무슨 뭐에 불만을 느꼈기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니까 칼을 갖고 전화하는 그렇지, 거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뭐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데? 네. 이거 제가 신입 때 겪었었던 일인데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너 목소리 들으니까 너 얼굴도 못생겼겠다? 막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상담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게 클레임을 걸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인신공격이나 이제 폭언이나 욕설로 이어져. 또 다른 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클레임 고객 중에 이제 아주머니 고객이었는데 너 같은 거 낳고 너네 엄마 미역국 먹었니? 너 같은 거 낳고 너네 엄마 미역국 먹었니?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이제 흥분하시는 남자분들은 너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도 많이 하시고 그 이런 게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건 정도 되는 것 같아? 태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루의 절반 이상이 거의 폭언하시고 욕설하시고 소리 지르고 반말하시고 참 힘들다 그치? 얼굴을 보면 그렇게 얘기 못 하거든. 근데 태희는 뭐 계속 그런 폭언이 들으면 아 죄송합니다만 하는 상황인 거야? 아니면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끊을 때까지 죄송한 거야? 그쵸. 안 그러면 더 난리 치시고 거기서 말 대답한다고 대표 막 거라 팀장 바꿔라 이러시고 이제 넘기면은 어제 상담원 일 못한다 마음에 안 들어 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여기서 뭐 죄송하다고 하는데도 욕을 하고 폭언을 하니 사실은 안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치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냥 이 회사에서 그냥 불편한 걸 상담을 해서 알려주는 건데 저는 내 신입 때는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 회사 근처 공터에 가서 진짜 혼자 악지른 적이 한 번 있었어. 소리 지르고? 네. 근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고. 풀고 싶은데. 예전에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반말이었어. 다 반말. 여기! 물 갖고 와! 어이! 어이! 이러고 막. 다 반말이었어. 근데 이거는 이제 얼굴이 안 보여서 둘만의 통화기 때문에 이제 이게 빨리 안 바뀌는데 그러면 다른 또 동료분들도 이런 고충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한 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어떤 일까지 뭐 들은 적이 있어요? 거의 근데 대부분 뭐 성희롱적인 발언들이나 제가 남자 쇼핑몰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비밀번호 찾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답변을 그대로 읽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에 그 답변이 내 쿠따였어요. 내 쿠따였어요. 미친놈. 진짜 별 미친놈들이네. 근데 그런 게 요즘은 다 녹음이 되잖아. 녹음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는 녹음이 안 돼. 그럼 이리로 와. 내가 소개시켜 줄게.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다 좀 녹음을 하는 게 대세잖아. 그러니까 네, 그 회사에서도 기본적으로 녹음하는 그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고 받기 전에 녹음되고 있다라는 얘기만 해도 훨씬 줄일 거야. 엄청나게 줄일 거야. 근데 전에 제 바로 전 직장은 좀 규모가 커가지고 녹취도 하고 멘트도 나갔었거든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봐봐. 녹음을 하는데도 똑같다고 그랬잖아. 왜냐?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녹음해서 그렇게 한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대처를 해야 돼. 우리가 요즘은 뭐 악플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악플 달고 이런 사람들 보면 크,
그냥 잡아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달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플을 달다가 법적으로 잡아서 잡히고 이러면 그때부터 또 봐달라고 막 빌고 맞아. 또 그래놓고 또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 인간이라는 게 이게 언어폭력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정말 딸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안 보인다고 막 폭언을 하면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진짜 우리 모두 다 조심해야 돼, 정말로. 우리 테이도 그냥 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냐? 고객분들한테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부탁 같은 거 뭐 한번 꼭 그렇게 반말을 해야 되는지랑 꼭 그렇게 못되게 욕설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지 이제 상담원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간답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 태희의 작은 목소리가 좀 이렇게 퍼져서 그치? 많이 좀 인식이 바뀌고 우리 스스로도 전부 다 서로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통화했으면 좋겠어요. 오빠야? 하나 딱 집어서 빼. 자, 태희의 고충 어떻게 풀어질까요? 야, 이런 그 화가 많은 사람들 이 알지? 야, 이런 그 화가 많은 사람들 이 알지? 태희한테 이렇게 뭐 폭언하고 이런 사람들 무례하게 구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 밥상을 지발로 걷어 찰 거다 이런 얘기야. 오, 진짜 신기해. 이 좋아 보이냐, 그렇잖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예. 힘내고 태희야, 그렇지? 우리 더 이제 파이팅 합시다.